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구로 비유할 때 신앙은 투수가 아니라 포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라이크를 던질까, 내가 커브를 던질까, 내가 볼을 던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스트라이크를 받는 거고요. 볼을 던지면 볼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땅볼을 던지면 땅볼도 받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스트라이크를 던지세요.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내가 원하고 꿈꾸는 소원대로 하나님 내 인생을 잘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방향을 훅 꺾으세요. 마치 커브처럼 또 어떤 때는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땅볼처럼요. 그런데 그때마다 참된 신앙이 뭐냐면 그 모든 순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구리에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도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여주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일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고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낙심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사라질 때에 질병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소원이 사라질 때에 고난의 노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해도 안 돼. 이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면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은 기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판장이 나오고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성경은 재판장을 이렇게 묘사해요. 2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판장인데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엔트레포라는 단어인데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끄럽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심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탁할 때마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을 못 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재판장 만나본 적은 없지만, 대충 어떤 사람인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이런 재판장이라면 가난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줘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득이 될게 없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소원을 이 재판장이 들어주죠. 이유가 뭐냐?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사절과 오절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주제 파악 잘하고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과 7절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원한을 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텐데, 그런데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니? 지금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떼어서 읽으면 오해하기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의 결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인 그 주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중심 내용은요, 누가 보면 17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그 말씀의 부연 설명 혹은 결론으로 지금 누가 보면 18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22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2절입니다.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떼어서 읽으면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대체 그들이 누구야?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본문, 이 누가복음 18장은 하나로 떼어 서 읽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으니까, 그 앞에 제자들이란 말을 그들이라는 3인칭 대명사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해 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 무슨 말씀 하셨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이땅가운데 다시 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노아의 심판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이 심판받는 그날처럼, 임박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올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 보면 17장 22절부터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든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럼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에 하나는 데려가물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에 하나는 데려가물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밤낮없이 그냥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러면 이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이 필연적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환란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환란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한 달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1년을 기도했어요. 여전해요. 3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안 변하네. 기도해도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낙심이 찾아오고 기도를 멈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그런 날이 올 텐데 낙심이 찾아오는 그날이 올 텐데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얘기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게 되고, 참 감사한 것들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요, 마지막 때의 성도가 겪어야 하는 필연적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맛보기예요. 애고편에 불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줄었습니다.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극심한 개인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상실감이 더졌습니다. 3년, 5년을 준비했는데 시험 볼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예배도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어서 상상조차 못한 일이어서 당황스럽죠? 힘이 듭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겪게 될 필연적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성도가 겪어야 하는 그 고난, 그 고통은 얼마나 극심할까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생 때 필리핀에 1년간 단기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가 일주일간 끊겼어요. 설상가상으로 물도 끊겼습니다. 수도도 끊겼어요. 그 일주일간. 단지 전기가 없을 뿐이고, 수도가 끊겼을 뿐인데, 그 일주일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 하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 35도를 넘는 더위 가운데에 땀이 비 오듯이 해요. 비 오듯이 옵니다. 그런데 뭐 샤워도 할수 없고, 씻을 수도 없어요. 그냥 마트에서 산 생수 그거 하나로 양치질 겨우 하는 겁니다. 빨래도 할수 없고, 옷에서는 춥내가 펄펄 나고, 전기가 없으니까요. 밤에는요. 도시가 죽은 것 같아요. 폐허가 된것 같아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묵상케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기와 물은 고사하고 가스도 없죠. 화장실도 없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도 구비되지 않은 채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먹는 게 만나밖에 없었잖아요. 그 만나라고 하는 이 재료 가지고 볶아 먹고 또 튀겨 먹고 그냥 날것으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목 살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그럼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열악하고 참악한 참악 참혹한 생활 가운데에 끝까지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내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분 구원은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러분 과학으로 우리가 가진 의학으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도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만큼의 지식을 쌓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얼만큼의 우리가 어떤 많은 걸 가지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진 지식, 세상의 지위, 권력 이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하루라도 감안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날은 어쩌면 더 빠르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 때처럼 힘없고 나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유다의 심판자로 오세요. 철장곤세를 가진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이 심판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되는 날이 있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양과 염소로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유 이제 아시겠죠?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토하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뭘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날을 견디어 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보세요.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죠?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냈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의지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이겼다고요? 야, 이것이 나에게 주진 숙명이지. 내가 이거 앉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져야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모세가 왕자의 신분 포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예굽의 모든 보화 포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모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상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대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지식과 배경들, 모든 것들을 폐설물로 여긴다. 그러므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안동의 모든 가족들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부담스러울 때 있죠. 집사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부담스러워지신지 아십니까? 자꾸 안 보이니까 그래요.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는 것이 내가 어쩌다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들으시면서도 피곤하시대요. 예배를 들으시면서도 힘이 드신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이 하늘 소망이 커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 6장 3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신대요. 그리고 그거 다 채워 주시겠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밤낮 하는 게 뭐죠? 우리는 뭘 구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구하는 전부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들어 주시겠대요. 주시겠대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면서 그 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거 내가 다줄 텐데. 그런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구할래? 너희들이 필요한 것만 구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만족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출세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 17장 2 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대요. 정말 대단한 능력 아닌가요? 그죠? 렇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보면 믿음의 능력이 또 나타나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무엇으로 나라들을 이겼나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불의 세력을 막았어요? 믿음으로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다면, 만약 이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뭐 하는 데에 그 능력을 쓰고 싶으세요? 돈 버는 일인가요? 내병 고치는 일인가요? 내 자식 성공하는 일인가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건가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멸시당했는데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는 그 일에 여러분 그 믿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 일에 그 믿음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이 쓰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당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했는데 전쟁을 했는데 패배합니다. 패배의 결과로 언약궤를 뺏겨요. 엘리의 두 아들인 훔니와비누아스가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던 엘리가 넘어지면서 죽습니다. 비느아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산고를 내서 죽습니다. 비극이 계속돼 비극이. 그리고 이 비느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너는 이가봇이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언약가 뺏기고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금 내가 아이 낳다가 죽는데 나에게 찾아온 이 현실의 비극 이 수많은 아픔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에 이 아픔이 찾아온 거야. 이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에게 그 엄마로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현실이 이가옷인데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 거야? 이이가옷 같은 현실 가운데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야? 어떻게 주님 위에 살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옷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엘리 제자장이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지금을 보세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 한 기관에서 설문 조사를 했어요.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 가운데에 윤리적 신뢰도, 윤리적 신뢰도가 어느 기관이 제일 높은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무작위로 물은 거예요. 불교와 천주교와 아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있는데 당신들은 어느 종교가 윤리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끄럽게도요. 꼴등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불교기관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기독교기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신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꼴찌가 기독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못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혹시나 집사님 아니세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말 들을까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 정도면 이가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구나. 그럼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예요? 고개 끄덕끄덕 가면서 그래 맞아 지금 이가 보시야 이래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이 현실 가운데에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니까. 내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 이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일에 내가 내 믿음을 틀어야 되겠구나. 이러면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이적인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든 말든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우리 집만 무탈하면 되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 되면,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주님이 피를 토하면서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곧갈 건데 그때까지 너희들 인내하면서 나를 기다릴 수 있겠니? 나를 기다릴 수 있겠어?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예,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른 뼈 가운데에 예, 그 마른 뼈가 살수 있겠느냐고 에스겔에게 물었을 때에 예, 에스겔이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마치 이가복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밤낮 세상의 도전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을 흘리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자기 상처 위로받고 싶다고 위로해달라고. 봄은 봄이어서 힘들대요. 여름은 여름이어서 힘들대요. 가을은 가을이어서. 겨울은 겨울이어서 사시사철 자기 아픔만 얘기해요. 교회에 와서도 자기 아픔 위로해 달래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그럼 믿음은요 하나님을 내편 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복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에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걸 소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잘 견뎌내셨고 잘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그 싸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교의 모든 가족들이 2020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온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가복 같은 현실 가운데에 눈물만 흘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일 가운데에 우리가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 시작하는 그 마음이 설레이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잃어버려서 질병의 노예, 고난의 노예, 이 시대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는 우리 안교교회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하난 찬양인데, 이 찬양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담았어요. 그냥 오늘 설교가 이 찬양이에요. 혹시 오늘 설교를 모른다 해도 그냥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좀 결단하고 드리면 좋겠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게 뭐예요? 그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대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대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날 풋두시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